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 의원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사용할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점차 소형화되고 기습 공격 능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북한의 의도와 현재 분위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인미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북한은 지난 11일과 14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사용할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첫 지상분출 시험에서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면서 이번 시험이 신형 전략무기 개발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험을 통하여 세용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기 체계의 개발을 믿음직하게 다고칠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됐습니다. 예전에도 북한에 고체연료 미사일이 있었잖아요. 새로 개발한 이유가 있나요?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과 에이테큼스 KN-24, 초대형 방사포 KN-25 등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준중거리용인 북극성 2형,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이 있는데요. 화성 12형 등 기존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액체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번 개발이 취약했던 중거리 부분을 보완하는 조치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통상 1000에서 4000km인 점을 고려하면 괌 등지의 미군기지도 포함됩니다. 괌을 포함하여 유엔사 후방기지,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타격, 미 증원 전력 및 유엔사 전력의 한반도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타격 능력 확보의 조치로 판단하고 있고, 네, 액체 연료를 고체 연료로 바꾼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액체 연료 미사일은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지만 고체 연료는 연료 주입 단계가 필요 없어 기습 공격이 가능합니다. 또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신형 고체 연료 중거리 탄도 미사일은 2단 추진체로 1단 추진체를 사용하는 기존 액체 연료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화염 색깔이 붉은 것으로 볼 때 질산 계열의 고성능 연료 추진체 개발에도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연료 효율이 높아져 미사일의 크기를 줄일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의 전력화도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의 SLBM이 그동안 발사한 거는 대부분 사거리가 2000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4000, 5000 이렇게 나가면 괌까지 사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괌이 땅 위에서 발사하는 거는 다 사전에 보고 있는데 잠수하면서 느닷없이 발사하면 대응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북한이 1, 2단 엔진 시험을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밝힌 만큼 조만간 신형 고체 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4년 만에 경제공동위원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 북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협력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의정서도 체결했다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장관급 최고 경제협력협의체인 경제공동위원회 회의가 4년 만에 평양에서 열렸는데요.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회담에는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을 밀착 수행했던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이 단장 자격으로 참석했고 마티신 체육부 장관도 동행했습니다. 양국은 임업과 운수, 과학기술, 지역 간 협력, 무역 등 5개 분과별로 회담을 진행하고 의정서도 채택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 정부 사이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 제10차 회의 의정서가 조인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협의됐나요? 북러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다방면적인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 확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의정서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양국 체육장관들도 만나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한 문제를 협의했다는데 역시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북러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을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는 만큼 공개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동신문은 무역과 경제, 과학기술 등 다방면에서 협력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만 밝혔고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는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해주의 농업용지 일부를 북한 농민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거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양국의 군사협력이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잖아요. 이 경제협력도 활성화될까요?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각종 기술 교류나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경제물류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고 구체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제유도 주목되는데요. 북러 간 무기 거래설이 무성했던 지난 7월에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수출 규모가 전달보다 5배가량 증가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적도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의 밀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밀 생산을 늘려서 주민들의 먹거리를 다양화해야 된다는 걸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밀 공급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북러 경제협력은 서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지속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연해주의 농지를 빌려주는 것도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북한은 러시아 측이 농자재와 종자, 비료, 농기계 모두를 공급해주길 바라는 반면 러시아는 그럴 여력이 부족해 실제 협력은 진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연해주 지역이 모스크바로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인구 밀도가 낮고 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한편 북한은 담화를 통해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를 거론하며 정세 격화를 초래하는 주범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라고 반발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긴장을 조성하는 건 위협에 집착하는 북한 정권과 군부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김윤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그제 11월 16일은 북한에선 어머니날이었는데요. 북한은 이런 여성 관련 기념일마다 출산을 대대적으로 강조합니다. 네, 북한도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각종 다자녀 혜택도 내놓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의 북한에게 노동인구의 감소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536번째 새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평양 산원에서 새쌍둥이가 또다시 태어나는 경사가 났습니다. 북한 방송 메인 뉴스인 8시 보도엔 새쌍둥이 출산과 태원 소식이 자주 보도됩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서도 새쌍둥이 소식은 주요 뉴스로 다뤄집니다. 북한의 여성전문병원 평양 산원이 1980년 문을 연 뒤 이곳에서 새쌍둥이가 태어난 건 540번. 새쌍둥이 출산은 김일성, 김정일이 나라가 흥할 징조라 여기며 기뻐했다면서 북한은 특히 우대합니다. 새쌍둥이들이 태어났다는 보고를 받으실 때면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 하셨다고. 1990년대 초만 해도 2.25명이던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최근 1.8명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높지만 저소득 국가들의 평균인 4.47명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칠 만큼 낮습니다. 북한의 출산율이 북한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낮은 것이 문제거든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좀 많은 노동력의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출산율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통일부도 북한이 저소득 국가군이면서도 저출생, 고령화에 직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산하 제한 기조를 유지했지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기점으로 출산율이 급락했고 이후 생계를 위해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많이 낳게 되면 그것이 이제 고스란히 여성들이 평생 이제 그 가정의 아이들과 양육과 가정의 경제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쪽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여성들 스스로 좀 아이를 좀 낳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부담이다. 그런 만큼 북한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시행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새쌍둥이를 낳으면 취학 전까지 육아원에서 키워주는가 하면 육아원에선 부모 없는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 있는 새쌍둥이들도 다 맡아 키워주고 있습니다.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어머니에게는 노령영웅 칭호와 같은 표창을 수여하고 살림집을 1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법도 개정했습니다. 각종 기념일엔 다자녀 가구에 학용품이나 교복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만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적 서비스가 정말 제대로 작동해서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성들에게는 아이를 더 낳게 할 수 있는 어떤 유인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굉장히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라든가 그것이 어느 정도 구현되는지 잘 알 수 없다면 여성으로서는 그 혜택만을 믿고 아이를 낳기에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겠죠. 북한이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막중한 책임과 역할은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근본 요인이기도 합니다. 노동신문은 올해도 어머니날 사설에서 아들, 딸을 많이 낳는 것이 응당한 본분이라면서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훌륭히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부흥을 위한 투쟁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사와 육아는 물론 경제활동에도 뛰어들어야 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일까지 모두 여성들의 몫으로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네 아들, 딸을 이 조국을 지키는 조국부의 처서에로 내세우고 싶은 게 이 어머니 간절한 서원입니다. 하지만 요즘 북한의 젊은 여성들은 당국의 이런 가부장적인 주문에 대해 예전처럼 순종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남성들 사이에서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만 했던 것들이라면 이제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조금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많이 바뀌고 있죠. 출산이라는 것도 애를 낳으면 일단 돈 좀 경제적인 부분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다 보니까 북한이 이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부담을 느끼고. 북한 방송에선 최근 농촌 총각과 도시 처녀의 결혼을 권장하는 내용의 옛 노래와 영화를 반복해서 방영하고 있는데 결혼과 출산이 줄어들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북한 당국은 여전히 북한이야말로 어머니들에게 가정적, 사회적으로 훌륭한 조건을 보장하고 있다며 오히려 남한은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게 두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북한이 여성 우대 정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남한을 비난하고 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끼니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출산 장려책을 한다는 건 사실은 난센스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출산 장려책 선전선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안정이 달성되지 않으면 효과는 미지수다. 많은 나라가 저출생, 고령화의 문제를 겪고 있지만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이 느끼는 위기감은 훨씬 심각합니다. 노동 집약적 산업 중심인 구조에서 노동 인구 감소는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러한 측면에서도 그 풍부한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북한의 인구 구조가 그 향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다. 지속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면 그 공백 또한 추가로 여성을 동원하는 식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경제난은 심화되고 경제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노동력마저 줄어드는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일은 북한의 표현대로 나라의 흥망이 걸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올해 농사가 전례 없는 풍작이라고 선전하는 북한은 요즘 광농사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오늘은 북한이 주장하는 광농사, 그중에서도 벼농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북한 농촌도 추수를 끝내고 농사를 마치면서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기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많은 농장들에서 이제 탈곡도 기본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농사 결과가 이제 조금씩 나오는 시기니까 뭐 작년보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농사가 잘 됐다고 하니까 잘 됐으면 왜 잘 됐는지 아니면 규정대로 했는데 안 됐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이제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북한 농민들의 이런 다양한 고민 북한에선 과학을 통해 해결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달 초 북한TV 보도입니다. 올해 다수확 비결로 농업과학기술 보급을 소개하면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거 안 되는 것은 하늘 탓도 아니고 땅 탓도 아닙니다. 그저 과학농사를 해야 됩니다.
보도에서는 농업과학기술 어플을 소개하면서 생육정보나 과학기술 같은 정보는 물론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에 대해 원격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한다고 선전했습니다. 지금 남포시 영강군에서 들어온 질문인데 기울라이율을 높이기 위한 농업기술적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이 북한에서 개발한 황금 열매라는 어플입니다. 2021년 6월 달에 개발됐고 그 생육 정보라든지 기술 경험, 농업 과학 기술과 성과에 대한 자료들을 핸드폰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 TV에선 과학 농법 성공 사례도 종종 소개됩니다. 산지가 많고 땅이 척박해 농사 짓기가 어렵다고 알려진 한 지역에서 다수하게 성공했다는 부부가 등장해 과학 농사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경험은 내가 좀 있으니까 처에게 좀 배워주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작년도에는 처가 과학농사를 짓다 나니까 나보다 좀 앞섰습니다. 과학농사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학농사를 짓는 아내와 그렇지 않은 남편 어떤 차이가 있었을 걸까요? 네, 사실 그 농사라는 게 직접 해보면서 경험을 이제 가지고 하는 건데 같은 땅에서 이모작 강조하고 뭐 이렇게 되면 사실 그 토양의 질이 계속 낮아지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기후 위기로 환경이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변화에 맞는 방식들이 경험적으로는 이제 축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데이터들이 만들고 쌓여 가지고 좀 이제 과학적인 방식으로 하나하나 그 데이터에 기초해서 과학적인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하면 그래도 경험적으로 하는 것보다 낫기는 하겠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되면 뭐 같은 비료나 같은 자재를 가지고도 조금 더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름 붙이기 좋아하는 북한에서 또 이 과학이라는 말도 붙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 농업이라고 하면 좀 DNA를 분석하거나 종자를 개량하거나 뭐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에서 말하는 과학 농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좀 다르죠. 그 북한의 경제사전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농업의 과학화를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시기 들어와서 뭐 농업 부문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대해서 과학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그 생산량 증대라든지 또 국내산 제품들의 그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북한이 강조하는 과학 농업 그중에 주력하는 것이 바로 기계화입니다. 농촌 기계화 실현을 위해서 바쳐오신 북한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금성 뜨락도르 공장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34차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차례 방문했던 이 공장은 북한 농업 기계화, 현대화의 상징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트락도로를 시운전하면서 공장 개건 현대화를 지시했었습니다. 청주소 동지 현지 지도 가압을 높이 받들고 부속품의 정밀도를 높이게 한 사업에 순차적인 힘을 놓고 있으며 현대적인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농업 생산 및 과학 연구. 한편 얼마 전 함경북도에서 열린 농업 과학 기술 성과 전시회. 청진 트락도르 부속품 공장에서 자체 기술로 생산한 20여 대의 경운기와 이동식 벼탈곡기 등 150여 점의 농기계들을 선보였습니다. 전시회는 과학 기술을 농업 발전에 주되는 동력으로 해서 나라의 농업을 선진적인 농업으로 전환시키고 새로운 진일보를 이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됐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해 소형 벼수확기와 이동식 탈곡기 등 농기계 5,500대를 최대 쌀 생산지인 황해남도에 전달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과학농사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네, 과학농사 키워드 중에 하나가 기계화인데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인가 진행됐던 곧 신형 트랙터 나가는데 광장에 파란 연기가 돼서 이제 논란이 이제 됐던 적도 있는데 북한이 정밀하게 가공하는 기술이 많이 뒤떨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또 하려면 여기 하는 금속 서재니까 특수강이라든가 서재가 강질이 좋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아야 되고 이런 이제 기계화를 통한 과학농사를 하려면 질적 성장도 이제 봐야지 양쪽으로 대수만 많이 만들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과학화에 의한 기계 농사가 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과거에도 이 주체 농업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도 과학을 주장했었는데요. 요즘 북한이 강조하는 이 과학, 옛날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농사 방법에서 우수한 방식들을 하나로 이제 쭉 그 정리한 게 주체 농법이거든요. 비료를 뿌리면서 10대 1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쌀 10kg을 나는데 비료 1kg 무조건 보장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방식들을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주체 농법인데 지금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과학 농사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다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부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북한에서도 필지라고 하잖아요. 필지별에 따라서 토양 성분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뭐 화학 비료인 NPK 중에서 인 비료 지수 중에서 어떤 게 지수를 더 내야 되고 이 필지는 인이 더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 다 필지별로 그런 자료 데이터를 만들어서 적합한 비료를 써야 또 효율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데이터를 많이 축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노동신문이나 이런 자료 중에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농업과학을 하면서 그 농업 기술 혁명 4화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수리화, 화학화, 기계화, 전기화 이거를 김일성 시대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다 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데이터라든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현대화, 정보화가 좀 기존하고 좀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과학농사 시대를 선언하고 과학농업을 강조해왔는데요. 북한 매체들은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요하게 제시해 2021년 12월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새시대 농촌강령을 채택하며 과학농사제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농업 부문에서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기계수단을 적극 도입하여야 합니다. 노동신문은 경험주의에 매달리고 하늘만 쳐다보며 농사짓던 시대는 영영 지나갔다면서 과학농사의 시대라고 보도하기도 했죠. 한편 추수가 한창이던 지난달 조선중앙TV는 다수학 마을을 소개하면서 농기계로 추수와 탈곡을 동시에 진행한 과학농업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거 알 수가 없죠. 비알이 터졌습니다. 거기서 땅 알수가 평균 220알 정도입니다. 220알이면 1톤 이상입니다. 네, 북한은 뭐 보기 드문 흐뭇한 작황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 분석은 좀 다르잖아요. 네. 실제 작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통일부나 미국 농무부나 여러 기관에서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추정하는 거죠. 단지 이제 추정일 뿐이고 이런 추정은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식생지수 지표를 가지고 표진하는데 올해 북한에 큰 자연재해가 없었습니다. 북한의 농업은 상당히 자연재해 취약한데 올해 자연재해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작년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쌀이 한 270만 톤, 옥수수가 한 156만 톤, 그래서 총 한 450만 톤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 수준이라면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주장하는 과학농사 이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또 변수는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과학농사의 최대 목표는 농업 생산량을 증대를 시키는 건데 아무리 좋은 과학 농사를 하더라도 농민들이 그거를 반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생산량은 증대가 안 됐거든요. 북한 농민들에게 또 인센티브, 소득 증대 이런 걸 어떻게 연결되어야지에 따라서 과학 농사의 좀 성패가 달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네. 이제 뭐 버도나 뭐 과학 영화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그냥 버여만 주지 말고 이런 과학 기술 성과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다 같이 그 해서 전체적으로 일반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투자를 해서 좀 그런 성과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말하는 과학 농사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먹는 문제에 걱정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과학 농사를 선전하는 북한은 최근 채소 재배도 유독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강원도의 남북 접경 지역을 돌아다니며 평화와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던 음악가들이 있었는데요. 올해엔 수도권의 접경 지역에서 특별한 연주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네, DMZ 오픈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지난 6개월간 펼쳐졌는데요. 전쟁과 분단의 아픔이 서린 곳에서 은은하게 울려 퍼진 음악의 세계로 이상현 기자가 안내합니다. 아직도 철조망이 남아있는 최북단 해변에서의 피아노 선율. 금강산 자락 연못에선 퓨전 국악이 울려 퍼졌고 합창에 오페라까지 지난 5년간 강원도 남북 접경 지역을 돌면서 평화와 생명의 메시지를 전했던 음악인들이 올해엔 수도권의 남북 접경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그 시작을 알린 DMZ 오픈 음악회. 한국전쟁 직후 육군이 직접 세웠다는 성당. 조선시대 수도의 마지막 방어선. 고구려의 군사적 요충지 등 전쟁과 분단의 역사를 간직한 장소들이 무대가 됐습니다. 음악은 아무래도 가장 사람들에게 그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DMZ를 오픈한다는 뜻이 또 중앙에 있고 전문가와 아마추어 모두 참여한다는 뜻에서의 오픈의 의미를 담아서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이 음악회엔 외국인들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고요. 또다시 꿈틀대고 있는 전쟁의 시대에 음악이 지금까지 해왔고 또 앞으로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교류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Music can bridge divisions, can bridge borders, can bridge differences between people. And the DMZ is all about a division, about a division of two countries. So culture and especially music is important. Because it can bring people together. Music is a way to establish communication with people. And in time of war, communication is difficult, and music can do that. 실제 비무장지대 DMZ 쪽도 무대가 됐는데요. 이곳 임진각에서 제 뒤로 보이는 저 통일대교 다리 하나만 건너면 민간인 통제 구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북한과 지척인 그 민통선 안쪽에 특별한 공간에서. 잠시 후 또 하나의 음악회가 펼쳐진다는데요. 저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임진강의 통일대교를 건너 민통선을 통과한 뒤 개성 쪽으로 향하다 보면 나타나는 허름한 건물들. 한국전쟁 이후 50여 년간 미군기지가 있던 곳으로 10년 전부터는 숙박형 문화예술 체험 공간으로 활용되는 곳인데요. 미군기지 시절 탄약을 보관하던 창고 건물이 모처럼 반가운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비좁은 철문을 통해 입장한 초청 관객들 앞에서 시작된 이른바 탄약고 음악회. 바이올린 선율이 먼저 구슬프게 울려 퍼졌고요. 이에 화답하듯 묵직한 첼로의 향기가 분단과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태어나서 처음 여기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주하고 또 DMZ 지역을 보니까 또 한국이 분단 국가의 그 역사를 지녔다는 게 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금단의 땅에서 처음 해보는 연주에 베테랑 음악인들은 그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가깝게 사는데도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분위기도 너무 다르고 이 장소에 왔다는 것 자체로만도 그냥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탄약고 연주회엔 외국인 연주자도 한 명 초대됐습니다. 마치 계곡물 흐르듯 부드럽고 섬세한 몸짓으로
피아노 건반에 술을 놓던 청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서 태어났고 최근 세계 유수의 콩쿠르를 석권하고 있다는 실력파 피아니스트였는데요. 앳된 미소년 이미지와는 달리 폭발적인 연주와 정교한 테크닉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I'm really glad to feel the parallels and the connections of the themes and topics from this place, from the war, from the Korean War, and my own experiences from my country. 전쟁과 분단이 남긴 옛 군사 기지에서의 하모니. 동쪽 최전방에서 시작됐던 그 화합의 멜로디는 서쪽 최전방으로까지 이어지며 하나 된 한반도,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꿈꿔봤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장알백인 여인의 선이었습니다. 장알? 장단지? 오! 맞는 것 같은데? 정강이? 장단지, 장단지. 장알? 바둑판, 장조림? 주로 손바닥에 생기는 굳은살을 북한에서는 장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알이 진 손바닥, 장알이 박였다와 같은 용례가 확인됩니다. 아~ 알백인 것처럼. 아, 오, 와, 근데 뭐랄까 머리에 확 박히는데요? 근데 뭔가 네. 어렵다. 맞아요, 뭔가 아, 손바닥장에 알이 베겨서 장알이군요. 네. 뭔지 알 것 같아. 왜 그렇게 부르는지. 제법 쌀쌀해진 날씨와 함께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물가 속에서도 그나마 다행인 게 올해 김장 비용은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 것 같다고 하네요. 네, 벌써 겨울 준비 시작할 때가 됐네요. 네. 올겨울 아주 춥지는 않을 거라지만 그래도 차분히 잘 살펴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